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 컨테이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대충 봤어요.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죠. 이번 시간에 이제 코드를 통해서 구체적인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또 루비에서는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을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란 이름으로 부르고 루비에서는 어레이라고 한다 또는 배열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실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container 컨테이너라고 하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1.py 오른쪽 클릭해서 1.rb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부터 이 컨테이너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리스트 말고도 다른 컨테이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리스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스트 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요걸 먼저 생각해 보죠. 자,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자, 이것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 이 구간에 있는 저것이 문자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이 문자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문자열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파이썬에서는 typ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type이라고 하는 명령의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확인해보고 싶은 데이터를 담아주면 여기 있는 이 type은 이 데이터의 데이터 형식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알려준 형식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프린트 명령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string, 예, str이라고만 적혀있는데 string이라는 클래스,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string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name은 egoing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부터 저 egoing이라고 하는 변수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egoing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예,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화면에 egoing이 뜨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묶어서 하나로 그룹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egoing 그리고 리체 그리고 그래피티에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도록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있는 저 각각의 문자열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어떤 데이터 타입이 되는데 그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죠. 타입으로 묶고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로 다시 묶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실행된 결과가 바로 이거죠.
즉 리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하나는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을 이렇게 묶으니까 뭐가 됐나요? 리스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 따옴표 그리고 여기 있는 따옴표, 요것은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있는 것이 문자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호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대괄호와 대괄호는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리스트에 속해 있는 데이터다 또는 리스트다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대괄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대괄호를 좀 편리하게 이 대괄호가 아니죠. 이 리스트를, 우리가 만든 리스트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요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names라고 하는 변수에 담으면, 우리는 names라는 변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변수에 담았다면 저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저 담겨있는 정보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즉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names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리스트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그 리스트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만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덱스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될 때 그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 번호는 순서대로 부여되는데, 자,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은 번호가 0번이에요. 두 번째는 1번이고 세 번째는 2번이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많은 경우에 숫자를 0부터 카운팅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1번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피티엘을 가져오고 싶다면 2번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프린트 names의 대괄호를 치고 이 대괄호에다가 우리가 숫자 1을 입력하면 결과가 뭘까요? 리체가 됩니다. 왜냐? egoing은 0, 리체는 1이니까. 만약에 제가 요거를 0으로 한다면 egoing이 나올 것이고요. 요것을 2로 한다면 graphtl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자, 컨테이너에서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영어로는 엘리먼트. 그냥 한번 듣고 흘리세요. 자, 이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컨테이너가 무엇인가에 대해 느끼는 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각각의 원소들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이런 번호, 이런 식별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0, 1, 2,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숫자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덱스 또는 색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책에서 색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 정보가 위치하는 곳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정보들도 색인으로서의 역할 또는 인덱스로서의 역할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의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가 무엇이냐, name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리스트의 두 번째에 위치하는 원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게 되는 것이고요. 그 원소의 두 번째 원소의 인덱스 값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1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같은 데이터형 또는 문자열만 담아야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20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저 변수 안에 어떤 리스트를 담을 건데 그 리스트에는 20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담는다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예를 들면 직업 그리고 사는 곳 서울 그리고 나이 25 물론 저는 25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25를 숫자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문자가 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고인이라는 사람이 뭐가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수영을 할줄 아냐 할줄 모르냐에 따라서 할줄 알면 true 할줄 모르면 false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boolean 그리고 이것은 숫자, 이것은 문자열이잖아요. 즉 하나의 리스트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리스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리스트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이고잉의 거주지인 서울을 부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고잉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니까 0, 1이잖아요. 그러면 1의 값을 부산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고잉을 제가 화면에 프린트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서울이었던 값이 부산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루비에서 리스트를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죠. 자, 우선 루비도 파이썬과 똑같이 루비에서의 컨테이너는 배열 또는 array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rray 이거예요. 자, 그러면 루비에서의 컨테이너인 array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nam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egoing rich graffiti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만들어져서 영어로는 array 배열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names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요. 자, 그럼 names에 담겨 있는 배열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확인하려면 루비에서는 names 뒤에 점 클래스라고 하게 되면 이 names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 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array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저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들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names 대괄호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값을 갖고 싶다면 0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출력되는데 요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값을 바꾸고 싶다 K880으로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과 똑같죠? 그리고 이 names에 담겨 있는 값을 전부 다 출력해 보고 싶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print names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돼서 우리가 이 행으로 인해서 첫 번째 원소의 값을 K880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print를 쓴 이유는 put를 쓰지 않고 put를 쓰면 name지에 담겨있는 값들이 이렇게 다 출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 줄에 출력되질 않고 그냥 쭈루룩 출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print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본 겁니다. 자, 어때요? Python, Ruby 둘 다 컨테이너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 루비의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